에너지란 무엇일까? 대관절 에너지란 무엇일까? 과학백과를 찾으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나온다. 그렇다면 일은 또 무엇일까? 역시 찾아보니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힘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즉 힘 곱하기 거리라고 나온다. 그렇다면 힘은 또 무엇일까? 힘은 자연계에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네 가지가 있는데 이를 매개하는 입자에 의해 전달되는 작용이라고 한다. 드디어 우리가 뭔가 실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처음 등장한다. 힘을 매개하는 입자. 결국 에너지의 근원은 입자인가? 에너지는 그 종류도 엄청나다. 에너지 앞에 그 원천에 해당하는 단어를 갖다 붙이기만 해도 단어가 된다. 태양에너지, 핵에너지, 석유에너지, 소리에너지, 수소에너지, 생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과학적으로는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열에너지, 빛에너지, 전자기에너지 등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고 활성화에너지, 내부에너지, 자유에너지 등 과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는 에너지도 있다. 20세기 초 상대성 이론에 의해 질량이 에너지와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는 이는 mc스퀘어가 나왔다. 이는 결국 이 세상 만물이 모두 에너지란 얘기다. 이걸로도 부족하다는 듯 결정적 한방은 암흑에너지였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라고 여겼던 곳에도 에너지가 숨어있단다. 그렇다면 결국 물질도 공간도 모두 에너지란 말인가? 물질의 에너지 덩어리인 건 그렇다 쳐도 빈 공간에 숨어있는 에너지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에너지는 변신의 기제라서 물질의 모든 변화에도 관여한다. 여러분 주변에서 움직이거나 뭔가 바뀌는 물체가 있는지 살펴보라. 사람이 움직이고 자동차가 지나가고 누군가 음식을 먹고 불을 켜고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밖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심지어 눈으로 볼 수 없는 움직임도 있다. 켜져 있는 냉장고, 집안의 식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몸속 또는 이 영상을 유심히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뇌 속까지. 이 중에 에너지와 무관한 것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자. 에너지는 세상을 바꾸면서 그 자신도 모습을 바꾼다. 때로는 움직임으로, 때로는 열이나 빛으로, 혹은 전기와 자기로 변신하고 어떤 때는 공간상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 그 크기를 바꾼다. 에너지는 변화의 동인이자 척도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에너지는 아무리 사용해도 모습만 바뀔 뿐 절대 줄지 않는다. 에너지의 총량은 절대 불변이다. 이게 그 이름도 신박한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도대체 에너지란 무엇일까? 이처럼 우리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에너지란 말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그래서인지 에너지라는 단어를 1849년에 윌리엄 톰슨이 처음 과학적으로 사용했단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놀란다. 고작 그것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인류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수많은 천재들의 재능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산업혁명에서 시작한다.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의한 혁명이었다. 섬유산업과 철강산업에서의 기술적 혁신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열기관의 등장이 중요했다. 그러한 열기관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였다. 2차 대전 때 핵무기를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를 놓고 경쟁을 벌였듯이 열기관의 효율을 놓고 당대의 내로라 하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머리를 싸맸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놓고 볼 때 열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태동과 발전은 당연한 것이었다. 열역학에 대한 산발적 관심과 연구는 그전에도 있었지만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열역학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다. 열역학, Thermodynamics는 이름 그대로 열과 일에 대한 학문이다. 물론 이름에서는 힘 역자가 사용되었지만 당시에는 힘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일이나 에너지와 비슷한 의미로 쓰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열역학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100년 남짓한 기간 동안 확고부동한 학문으로 자리 잡는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과 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아까 얘기처럼 일은 가해준 힘의 이동거리를 곱한 약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열이 이동하는 걸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뭔가 가해준 힘이라는 게 있는 것 같진 않다. 저절로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열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뜨겁거나 차갑다고 느끼는 건 뭘까? 18세기 후반까지 많은 과학자들은 열을 물질이라고 생각했다. 프랑스의 위대한 화학자 라부아지에는 열은 칼로릭이라는 원소가 흐르는 것으로 생각했다. 역시 프랑스의 과학자 사디 카르노는 물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리듯이 이러한 칼로릭의 흐름이 모든 열기관의 동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1789년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군인이었던 벤저민 톰슨은 칼로리 이론을 부정하고 열의 본질이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포의 포신을 물에 담그고 포신의 내부에 세게 마찰을 가하면 주위의 물이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게다가 온도가 일정 정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이 끓을 때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관찰했다. 만약 칼로릭이라는 원소가 있다면 그 양은 유한할 것이고 따라서 온도도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갈 수 없을 텐데 마찰을 계속 가하면 온도를 계속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따라서 온도는 마찰이라는 운동 또는 일에 의해 상승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1843년 시작한 주울의 유명한 열의 일당량 시험은 일이 열로 바뀔 수 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했다. 그는 그림과 같은 실험 장치로 추가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 물속의 바퀴를 돌려 물의 온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운동에 의한 일이 열로 바뀔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게다가 그는 무려 4년간에 걸쳐 실험을 정밀하게 반복하여 1847년 열의 단위인 칼로리와 일의 단위인 줄 사이에 1칼로리는 4.18줄이라는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당시에 줄이 사용했던 일의 단위는 줄이 아니었다. 나중에 윌리엄 톰슨이 줄의 업적을 높이 사서 에너지 단위에 그의 이름을 붙여준 것이다. 어쨌든 줄은 이처럼 서로 다를 것 같았던 일과 열 사이에 다리를 놓았고 이로써 모든 것을 에너지로 통합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 하지만 여전히 열의 정체는 모호했다. 이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칼로릭 이론은 버렸지만 여전히 열은 어떤 미지의 에너지 흐름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에너지론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막 발화하기 시작한 원자론과 대립각을 이뤘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만물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원자론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개 가설에 불과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브라운 운동을 원자론으로 설명했을 때도 많은 과학자가 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하니 그 전이야 말해서 못하겠는가. 1908년 장 바티스트 페랭이 이를 이론의 여지 없이 증명하고 나서야 원자론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에너지와 원자 모두 근대 과학혁명의 산물들인 것이다. 게다가 당시에는 에른스트 마하와 같은 당대의 석학들이 소위 실증주의 학풍을 주도하면서 실험과 관찰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풍조가 만연했다. 따라서 열에 대한 원자론적 설명인 기체 운동론은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에게 배척당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기체 운동론을 이끈 3명의 과학자는 모두 당대 천재라 할 만한 사람들이었다. 바로 클라우지우스와 맥스웰, 그리고 볼츠만. 그리고 이들은 이른바 원자론 대 에너지론의 전쟁에서 원자론 진영의 선봉장들이었다. 1857년 클라우지우스는 기체의 압력과 온도가 입자들의 평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기체 운동론을 발표했다. 1866년 맥스웰은 클라우지우스의 이론을 속도의 분포까지 고려한 이론으로 발전시킨다. 즉, 입자들 중에는 속도가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통계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이론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볼츠만은 이러한 클라우지우스와 맥스웰의 생각을 발전시켜 1872년 입자들의 충돌을 오직 뉴턴 법칙만을 적용해서 설명하고 맥스웰의 분포 함수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발표한다. 간략히 정리하면 볼츠만이 클라우지우스의 기체 운동론과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맥스웰의 통계적인 수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완성한 것이다. 물론 그 당시의 과학자들은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볼츠만은 다른 과학자들과의 오랜 논쟁 끝에 신경쇠약에 걸려 고생하다 1906년 가족들과 여행을 떠난 이탈리아의 한 호텔방에서 목을 메어 자살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1905년 아인슈타인이 마침내 원자론을 증명했다는 것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열의 본질이 밝혀졌다. 결과는 원자론의 압승. 놀랍게도 열은 입자들의 평균 운동에너지였던 것이다. 무수히 많은 작은 입자들의 운동이 우리에겐 열로 감지되고 온도로 측정되는 것이다. 사실 뜨겁다 차갑다는 느낌도 그러한 입자의 운동이 우리의 피부 입자에 전달하는 신호일 뿐이다. 그걸 우리의 뇌가 뜨겁다 또는 차갑다고 느끼는 것이다. 온도를 측정하는 것도 입자들이 온도계 속의 액체와 충돌해서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 에너지에 의해 액체 전체의 부피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눈금으로 읽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열은 일이 아니다.
일을 할 때 어떤 개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열을 가할 때 입자들은 여러 방향으로 제멋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거리로 산뜻하게 정의되지만 열은 그런 식으로는 정의할 수가 없다. 하지만 외부와 에너지를 교환하는 방식이란 점에서 일과 열은 동일하다. 자, 이제 조금씩 에너지의 정체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들을 보다 명확히 이해해보자. 먼저 개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개는 열역학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 또는 영역을 말한다. 이를테면 열기관도 개가 될 수 있고 우주 전체도 하나의 개로 생각할 수 있다. 개가 아닌 모든 부분은 주위라고 한다. 열기관의 경우 열기관을 제외한 우주 전체가 주위다. 전체 우주를 하나의 개로 생각하면 주위는 없다. 개에는 고립계, 닫힌 개, 열린 개가 있다. 고립계는 주위와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없는 개, 닫힌 개는 에너지 교환만 가능한 개, 열린 개는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이 모두 가능한 개이다. 우주는 고립계이고 핸드폰은 닫힌 개, 우리는 열린 개다. 핸드폰은 주위와 에너지만 교환하고 인간은 물질도 먹고 배설하니까. 다음엔 좀 더 어려운 내부 에너지란 개념이다. 내부 에너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던져올린 공이 하늘 높이 솟았다가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자. 시시각각 그 공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바뀐다. 속도로 정의되는 운동 에너지는 처음엔 그 값이 크지만 높이가 최대가 되어 속도가 0이 되면 에너지도 0이 된다. 위치로 정의되는 위치 에너지는 처음엔 그 값이 작지만 높이가 최대가 되면 위치 에너지 값 역시 최대가 되고 땅에 떨어지면 0이 된다. 이렇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각각은 그 위치에 따라 계속 달라지지만 그 합은 일정하다. 이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처럼 어떤 개의 모든 내부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내부 에너지로 정의한다.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란 분자들 사이의 역학적 에너지, 전기적 에너지, 전자들이 다른 에너지 상태로 전이할 때의 에너지 변화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당장 1과 10로 전환되진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를 통칭해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다. 이제 열역학의 최대 업적 중 하나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해해보자. 열역학은 비록 열기관의 효율을 이해하기 위해 출발했지만 여러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우주적 원리로 발전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그 중에서도 마이어, 헬름홀츠, 줄, 톰슨, 클라우지우스의 콜라보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이어는 의사이자 아마추어 물리학자로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개념을 최초로 이해했다. 헬름홀츠는 1847년 힘의 보존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힘을 효과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사실상 오늘날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하는 이론을 발표했다. 그 당시는 힘과 에너지가 거의 구분되지 않고 쓰였다는 것을 상기하자. 거의 같은 시기에 줄이 1과 열이 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톰슨과 클라우지우스는 1과 열은 개가 주위와 에너지를 교환하는 서로 다른 방식 그리고 유일한 방식임을 입증했다. 에너지는 1이 아니면 0인 것이다. 따라서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1과 열의 출입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열기관의 경우 외부로부터 열 Q를 받으면 이 열이 외부에 대해 1W를 하고 그 차이는 내부 에너지 U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었다는 의미다. 자, 이제 개와 주위 사이에서 오고 가는 에너지 흐름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어떤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그 주위의 내부 에너지 변화의 총합과 같다. 주고받은 에너지는 같아야 하니까. 식의 첫 항과 마지막 항만을 따로 생각해보자. 이 식을 한쪽으로 옮기면 개와 주위의 내부 에너지 변화에 합이 되고 이건 정의상 우주 전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에 해당한다. 드디어 위대한 식이 완성됐다. 우주의 에너지 변화는 0이다. 즉,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 클라우지우스는 이를 우주의 에너지는 상수다 라고 표현했다. 이것이 바로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우주가 팽창할 땐 어떨까? 그때도 에너지가 보존될까? 1은 힘 곱하기 거리라고 했다. 그런데 압력 P의 정의는 단위 면적당 힘이다. 그래서 면적 전체에 가해지는 힘은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다. 따라서 어떤 개가 압력을 받아 한 1은 압력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거리이다. 여기서 단면적 곱하기 거리는 부피다. 따라서 1은 압력 곱하기 부피가 된다.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부피가 작아질수록, 즉
부피의 변화가 마이너스면 개가 이를 받아 내부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주사기 앞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고 주사기를 안으로 밀어넣는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 내 손은 일을 하고 부피는 줄고 주사기 속의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때 부피의 변화 델타 V는 음수가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P 델타 V의 값은 양수가 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식은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다. 이 식에서 우주가 팽창할 때는 부피의 변화 델타 V는 플러스 값이지만 압력 P는 0이다. 우주에는 압력을 가할 주위가 없기 때문이다. 우주 전체의 열의 변화 델타 Q도 0이기 때문에 델타 U도 0. 따라서 우주가 팽창할 때도 우주 전체의 에너지는 보존된다. 열역학제 1법칙이 너무나 손쉽게 증명되어 놀란 사람이 많을 것이다. 사실은 델타 U는 Q 더하기 W라는 식에 이미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 생겨난 에너지도 없어진 에너지도 없기 때문이다. 어떤 개가 주위와 일과 열을 통해 에너지를 교환하는데 그 차이가 모조리 내부 에너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초의 우주가 만들어질 때 일정한 양의 에너지가 있었고 이 에너지가 돌아다니면서 삼라만상의 천변만화를 연출하는 셈이다. 이 에너지야말로 우주의 본질이고 나머지는 거대한 에너지의 강물 위에서 명멸하는 헛된 꿈일지도 모른다. 여러분의 핸드폰을 예로 들어보자.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가 돌아다니면서 빛 에너지로, 소리 에너지로 또는 진동 에너지로 바뀐다. 때로는 여러분도 메시지를 보내거나 검색하기 위해 핸드폰이라는 개의 운동 에너지를 더한다. 그럼 그 에너지는 전부 어디로 갔을까? 열이 되어 우주로 사라졌다. 그래서 핸드폰도 열이 나고 여러분의 뇌도 뜨거워진다. 이러한 열은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핸드폰 배터리에 다시 전기를 주입해야 하고 여러분 자신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화폐가 있다고 하자. 세계은행에서 이 화폐를 딱 한 번 발행하고 다시는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럼 이 화폐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일을 한다. 옷도 사고 음식도 사고 집도 사고 다리도 짓고 돈은 움직이며 온갖 일을 하지만 없어지지 않고 그 총량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불에 타거나 해서 아주 가끔씩 아주 조금씩 사라질 수는 있다. 정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에너지에도 이런 공통의 화폐가 있다. 에너지 단위 줄이다. 줄이 돌아다니며 일을 한다. 때로는 열로 우주 속으로 흩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흩어진 열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줄이라는 이 에너지 화폐가 바닥날지도 모른다. 우주도 멈출지도 모른다. 열역학에는 많은 천재들의 재능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이 시리즈에서는 주로 10명의 어벤져스가 출연한다. 이들 위대한 과학자의 모습과 함께 열역학의 역사를 개관해보자. 더불어 이들이 인류에 남긴 엄청난 유산에 감사를 표하자. 사디 카르노, 카르노 기관 발표. 로버트 마이어, 에너지 보존 개념 처음 이해. 제임스 줄, 열의 일당량 계산. 헤르만 헬름홀츠, 논문 힘의 보존에 관하여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 제시. 윌리엄 톰슨, 에너지란 용어 처음 사용, 에너지 보존 법칙 제시. 루돌프 클라우지우스, 열역학 제1법칙을 수학적으로 유도. 루돌프 클라우지우스, 엔트로피 정의 열역학 제2법칙 유도. 제임스 맥스웰, 맥스웰의 도깨비 제안. 루트비히 볼츠만, 엔트로피를 통계역학적으로 재정의. 윌라드 깁스, 자유에너지 개념 도입. 윌라드 깁스, 통계역학의 기초원리란 책에서 통계역학 집대성. 발터 네른스트, 열역학 제3법칙 발표.